저도 오늘은 그저 쓸쓸하게 혼자 거리를 배회하는 뮤지션이 아니라 정확하게 소속을 갖고 그 소속감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선배님 말씀처럼 저는 거리에서 노래하는 게 사실은 좀더 익숙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번듯한 곳에서 노래하는 일이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공연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나서 한세 가지 정도의 단상이 들었는데 공교롭게도 봄입니다. 그리고 심하게 우리를 무언가 앓게 하는 4월이고요. 그리고 무려 국민 TV입니다. 국민. 그리고 예, 세 번째는 대선이 앞두고 대선을 앞두고 있죠. 여러 가지 단상이 있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단상들을 모아서 오늘 곡을 한번 쭉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이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참 엄청난 일이 벌어진 달이기도 해서 첫 곡은 이 노래 하겠습니다. 조정환 시인의 다시 오는 봄이라는 시에 곡을 붙였고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딱히 뭐 이렇게 추모하는 곡이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공교롭게도 봄에 이 노래를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나누다 보면 잊혀져가는 사람들 혹은 지금 이 순간도 조금은 어딘가에서 힘겨운 사람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봄이 오면. 예. 예, 뮤지션 유니온 어쨌든 식구로 조합원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제 곡에 반주를 해주시고자 하시는 분도 운영위이자 예, 조합원이자 또 기타리스트 최신행 씨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요즘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고 있는 예, 동생입니다. 예, 듬직해 보이죠? 두 분 동의하시네요. 아닌가요? 예, 아주 감수성은 예, 여리디여린.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이어가면 두 번째 저를 이제 제가 떠올랐던 단상은 국민TV잖아요. 와, 이렇게 대단한 이름이 또 있을까 싶은 국민입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그 국민들을 쫓아다니면서 노래를 하는 스타일인데 결국은 여기까지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배님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경험을 또 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가 늘 그래도 거리에서 했던 노래 하나 이 실내에서도 한번 질러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어색해도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특별히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노래 제목은요. 아프게 하지 마라. 뭔가 이 국민하고 연결고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억지로 엮어봤습니다. 예, 아프게 하지 마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게 하지 마라 눈물 흐르게 해도 마라 상처 주지 말고 파괴하지도 말고 그냥 평화로운 바람 부는 대로 두어라 가만히 두어라 아프게 하지 마라 아프게 하지 마라 좌절하지 않게 하여라 빼앗지도 말고 떨게 하지도 말고 그냥 아름다운 것들 바라볼 수 있게 하여라 가만히 두어라 아프게 하지 마라 더 이상 우리 형제를 더 이상 그 모았던 내 이웃을 아이들을 이 세상을 더 이상 우리를 아프게 하지 마 더 이상 우리 형제를 더 이상 그 모았던 내 이웃을 아이들을 이 세상을 더 이상 우리를 더 이상 우리 형제를 더 이상 나를 더 이상 그 무엇도 내 이웃을 아이들을 이 세상을
고맙습니다. 예, 아,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시간이 참 짧지만 그래도 세 팀의 또 뮤지션 유니온의 공연 팀과 또 인터뷰 아니 뭐 토크? 네, 토크를 통해서 뮤지션 유니온을 알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모두가 되게 고맙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네,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저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 사실 아무리 어떻게 이야기해도 왜 음악인들이 스스로 자꾸 노동자라고 얘기하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었길래 노동조합을 만들었어? 라고 얘기하면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지만 공감을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냥 열심히 음악하고 저희는 일을 하는데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가장 어떻게 보면 참 표현이 뭐 이렇게 고급하지 않은 표현이지만 문제는 또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음악하는 사람도 노동자고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서 제대로 그 저희도 일한 만큼 수익을 갖고 또 다시 그것을 좋은 음악을 위해 투자하고 이렇게 저희도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음악은 음악대로 하고 돈은 딴 데 가서 벌고 예, 그렇죠. 이런 이중생활을 본의 아니게 하기도 하고 뭐 이중이 아니라 삼중, 사중 생활도 합니다. 혹은 굶든가. 그래서 이런 그 극단적인 표현을 사실 하면 되게 안타까워하시지만 그냥 저는 그렇습니다. 노동조합을 하는 저희들을 응원해 주시고 아 음악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음악 없이 하루도 못 사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동의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면서 응원해 주시면 저희 열심히 앞으로 뮤지션 유니온 한번 잘해 나가 보려고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예, 그럴까요? 네, 그래서 뭐 꼭 그런 의미의 노래는 아닙니다만 또 억지로 끼워 맞춰서 이제 대선도 남아있고 아니 대선이 시작이죠. 예, 시작입니다. 탄핵이 시작이라고 그랬고 대선이 시작이고 좀 더 괜찮은 세상 꿈꾸면서 마지막 곡 전 이 노래 해보려고 했는데 제 노래 중에서 파지 줍는 아저씨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벌써 이것도 이 노래가 나온 지도 한 해수로 3년이 됐는데 그 파지 20kg 가득 수레에 그 리어커라고 하잖아요. 거기 산더미처럼 싸서 팔면 얼마 받을 것 같으세요? 신문기사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2,200원이었습니다. 온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줌마가 다 파지를 줍는데 2,200원을 받는다는 기사를 보고 이 노래를 만들게 됐고요. 지금은 또 200원이 더 떨어져서 2,000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뭐 대통령이 바꿀 수야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우리의 시선으로부터 많이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사회로부터 소외된 음악인들 이런 사람들 바라봐주는 그런 정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노래 파지 줍는 아저씨 마지막으로 하고 뮤지션 유니온 멤버로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또 약속도 해보고 그러면서 우리 신행 씨 오늘 고생하셨다고 한 번만 더 박수 주시고 네 저는 네,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 노래는 일어나서 할게요. 제 승질대로. 조금 진지한 노래였는데 이건 아니니까 뭐 나름 리듬을 타셔도 됩니다. 커다란 수레에 가득 찬 종이 때에 자른 푸른 잠바에 얼굴엔 흉터 자욱 그래도 환한 미소로 오늘 하루 시작하는 바지 줍는 아저씨 바지 줍는 아저씨 참 부지런도 하시네 반나절만에 수레가 가득 그러나 아무리 모아봐도 하루 일당은 멀었지 그놈의 파지는 산처럼 쌓여도 빌어먹을 돈값이야 온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
바지를 줍고 다니시네. 아저씨 바지는 매일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겠지. 커다란 수레엔 종이보다 고된 하루가 더 쌓여가네. 그래도 아저씨 희망은 수레에 담겨있겠지. 아저씨 오늘처럼 환하게 웃어주시기. 참 부지런도 하시네. 반나절만에 수레가 가득. 그러나 아무리 모아봐도 하루 일당은 멀었지. 그놈의 바지는 산처럼 쌓여도 빌어먹을 똥값이야. 온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바지를 줍고 다니시네. 아저씨 바지는 매일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겠지. 커다란 수레엔 종이보다 고된 하루가 더 쌓여갔네. 그래도 아저씨 희망은 수레에 담겨있겠지. 아저씨 오늘처럼 환하게 웃어주시기. 끈질기게 조금만 더 웃어주시길. 웃어주시길. 예. 고맙습니다.